잉여맨 로블록스 미호야. 미호야, 우리 왜 입양을 안 당하는 걸까? 내 생각에는 너 때문이야. 왜? 왜냐면 이렇게 추운 밤에 너는 옷을 홀딱 벗고 춤을 추고 있잖아. 아, 기저귀에다가 똥 쌌다. 더러워. 내 기저귀 갈아주실 엄마 구합니다. 엄마의 엄마 구합니다. 기저귀 갈아주실 분. 얘들아. 오랜만이지 얘들아. 여매나, 저 사람은 저번에 우리를 백층에 가뒀던 그 아줌마야. 그래, 그 백층에 납치했던 그 아줌마. 얘들아, 내가 그땐 좀 경황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좀 심한 짓을 한 것 같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얘들아, 아줌마가 사과의 의미로 펫을 조금 주려고 하는데 괜찮니? 펫이요? 아이, 어떤 펫 주실 건데요? 아줌마가 좋은 건 아닌데 사과의 의미를 닮아서 이 고슴도치랑 돼지를 줄게요. 그것도 네온이에요. 네온? 어? 아니, 나 피그 받았어. 네온 돼지잖아. 이거 비싼 거야. 그래? 그럼 넌 뭐 받았어? 나는 모르겠는데 뭘 주셨지? 바로 핑크 고양이란다. 아니, 핑크 고양이를? 오, 아니 정말로 미호야. 저 엄마 반성하고 있나 봐. 그니까 선물까지 주다니. 진짜 미안한가 봐. 그러게. 얘들아, 아줌마 너무 미안했어. 어? 잠을 너무 설쳤단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 다시 한번 놀려오지 않을래? 아, 그러면은 정말 좋은 엄마가 돼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얘들아. 아, 설마 저 아파트에 또 들어가면은 뚝배기 하면서 저희가 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줌마가 또 음식을 또 잘해요. 그래서 음식으로 한번 사과를 제대로 하고 싶구나. 미호야, 믿어도 될까? 아, 모르겠어. 솔직히 좀 의심스럽긴 함. 그래도 한번 가보긴 해볼까? 아, 이번에는 뚝배기 안 맞게 귀를 잘 보면서 가자고. 그래. 아이, 그 아줌마! 네, 그 엄마가 됐네 이제? 엄마, 그러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얘들아, 엄마랑 같이 맛있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가자 얘들아. 잉여맨. 어? 오, 미호야. 응. 이 집 분위기가 엄청 많이 달라졌어. 생각한 거랑 좀 정반대야. 되게 이상해. 내가 저번에는 집을 꾸밀지 몰라서 아이들이 어떤 집을 좋아할지 몰라서 조금 이상하게 꾸며놨었는데 얘들아, 이번 좀 다르지? 정말이네요. 정말 저희를 납치하신 거를 후회하시고 반성하시나 봐요. 그렇지. 매일 밤 눈물에 밤을 지냈단다. 너희가 떠나간 자리에는 내 눈물만 가득했지.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네, 얘들아, 여기 잠깐 앉아볼래? 우리 맛있는 차 시간 좀 가져볼까? 와, 네. 집이 엄청 예뻐요. 와, 다이아몬드야, 미호야. 우와, 다이아몬드 의자 처음 봐. 와, 진짜 부자인가 봐. 엄마. 얘들아. 얘들아, 여기 옆에 있는 커피와 함께 티타임 가지면서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커피를요? 그래, 옆에 커피 있잖니. 맛있으니까 후루룩 먹어버렴. 커피, 미호야, 커피 먹을까? 근데 우리가 커피를 먹어도 되는 건 맞아? 원래 어른들은 애들한테 커피 먹으라고 하지 않는데 커피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먹어! 커피 먹어. 혹시 이 커피에 뭐 탄 거 아니에요? 아니, 타긴 뭘 타. 아니, 무슨 엄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독약이라던가 수면제 같은 거 탄 거 아니죠? 아니지. 그러면은 먼저 드셔보세요. 아,
아유 뭐 커피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유별나게 난리니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어? 아유, 맛만 좋구만. 어? 아유 도넛 찍어 먹고 싶네. 그럼 한 잔 더 드셔보세요. 아 그래 그래 오늘 카페인 중독으로 엄마를 보낼 생각이구나. 그래 어. 먹자 먹고 죽자. 미호야 아무래도 아? 뭔가 수상해. 그러니까 뭔가 수상해. 어떡하지? 아니 커피 만드는 기계가 두 개야. 그럼 우리 쪽에 있는 커피 포트가 뭔가 이상할지도 몰라. 그래 저거 먹지 말고 그럼 바꿔놓자 볼래. 쓱 쓱 쓱. 미호야 그럼 우리도 한 잔 먹어볼까? 응 그래. 아이 그러면은 엄마도 옆에 있는 커피 포트에서 또 뽑아 드세요. 아유 뭐가 그렇게 의심돼서 또 먹어보라 그러니. 아유 먹어줘야겠네. 뭐 별거 아닌 거 같고 먹고 먹어볼까? 아이 진짜 멀쩡한 건가? 아이 그래 파 별거 없잖아. 아이 뭐가 문제라 그래. 어? 어? 역시 우리 커피 포트에 있는 커피는 수면제가 있었어. 아까 잠이 오는 약을 섞었던 거야. 그니까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 그래 이 아줌마가 또 우리한테 이렇게 이상... 현혹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나 봐. 또 우리 납치하려고 했었어. 어이 뭐야 어이 문이 닫혀있어. 그럼 어떡해. 일단 다른 길을 찾아보자. 엄마가 새엄마가 또 깨기 전에 말이야. 그리고 얘 어 잠깐만 어! 어! 우리가 또 백지에 갇혔나봐! 어? 어, 여기 문은 닫고 나와야지. 잠깐만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할게. 양다씨! 양다씨! 지금 빨리 지금 나가지 않으면은 이상한 짓을 당할지도 몰라. 빨리 나가자. 나 문이 잠겨있어. 아니 문 잠겨있네? 문제가 있어. 소는 소인데 도저히 무슨 소인지 알 수 없는 소를 네자로 줄이면 어? 알 수 없소? 뭐지? 소는 소인데 도저히 모르는 소. 알 수 뭐... 없는 소는 네자로 줄이면 뭘까? 뭐지? 뭘까? 너 아니? 너 아니? 모르겠소. 모르겠소? 어? 열렸어. 모르겠소. 모르겠소였소. 아니 문제가 왜 이래? 어디 가보자. 좋아요. 자 보자. 여긴 90층이야. 또 점프맵인가 봐. 이거 어쩌지? 잠깐만. 얼음만 지나갈 수 있다는데? 이거 점프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음만 지나갈 수 있다고? 그럼 점프해봐. 우리 다리가 짧아가지고 저기까지 못 들 것 같은데? 어른들만 지나갈 수 있나 봐. 어떡해? 어떡하지?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여기 문도 잠겨있고. 저 일로 가보자. 뭐야? 다음 층으로 가기 위해서 아기와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아기 침대가 있어. 들어와 봐.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네. 그리고 나이 변경 기계가 있다. 이걸로 내가 아기 할게. 미호. 그러면 내가 어른. 미호가 어른에서 자,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침대가 있어. 어른 침대가 있다. 밖에는. 그리고 나를 안아줘. 그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나가졌어. 뭐야? 우리 와, 귀여운 너맨이야. 잉잉. 엄마, 저쪽으로 지나가 주세요. 네. 조심해. 조심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나한테 와. 저한테 오세요. 네. 저를 또 안아주시고요. 점프. 힘들구만. 뭐지? 앞에 구멍이 있는데 아기 침대가 있다. 아기만 지나갈 수 있나봐 또. 어른은 못 지나가나봐.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있대. 그 문을 열고 열어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돼. 알았어. 빨리 와. 지금 무서운 새엄마가 자고 있는 동안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아, 이렇게 이렇게 또 나가면 되는구나. 와, 잘 만들었는데. 어, 뭐야? 나이 변경기에서 다시 아기로 변하자. 됐다. 됐다. 오, 80층. 뭐야? 성냥의 답을 맞추시오? 어, 또 문이 잠겨 있네. 그러면은 성냥을 또 찾아야 되는 건가? 뭐야? 이거 성냥인가 봐. 어, 근데 성냥이 약간 기린처럼 생겼는데? 성냥을 두 개를 움직여서 기린 두 마리를 만드시오. 어? 아니, 성냥 두 개 움직여서 어떻게 기린을 두 마리로 만들어?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목, 이게 얼굴이고 이게 목인 목이고 이게 배인데 이게 꼬리고 어떻게 두 마리로 만들지 기린을? 이 목 목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몸통이 있고 목이 두 개잖아. 얼굴이 없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뭘까? 아 설마. 잠깐만. 이 기린이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 두 마리가 아닐까? 그러면은 배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주면은 맞지 않을까? 보죠. 그럼 배 안에 임신한 기념이 돼서 두 마리가 됐어. 그치, 이 안에 아기가 있으면은 기린 두 마리잖아. 어. 아, 정답을 좀 확인하러 가볼까? 어! 정답이래! 야 완전 똑똑한데요. 자, 60층이야. 여기도 문이 잠겨있고 어딘가에 열쇠가 있대, 미호야. 이런 데를 열어보면 열쇠가 나오는 게 아닐까? 치워보자, 치워보자. 이것도 치워보고. 이런 아래에 열쇠가 있을지 모르잖아? 연맨나, 연맨나. 응. 여기 봐봐. 뭔데? 짜잔! 와! 나만을 위한 사이즈의 공간이야. 신기하다, 어, 그치? 네가 들어가니까 개집 같아. 어, 그래, 가자. 어, 강아지야. 어, 일로 와갖고 이것도 찍어보고. 와, 이거 대포 뭐지? 이거 뭐지? 뭐? 대포 이거 탈 수 있는 건가? 어, 넘어가봐. 열쇠가 있을 줄 모르잖아. 아! 아! 아닌가 보네. 치워볼까? 못 넘어가. 이것도 치워보고. 이것도 없고. 어디 보자. 이것도 치워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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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미안해! 도망가! 아! 가만 두지 않아! 나와! 나와! 여기가 쉬웠다고 생각하지 마. 다음부터 어려울 테니까. 어, 다행이야. 이 계집이 없었다면 우리는 당하고 말았을 거라고. 아줌마는 너무 커서 이 계집에 못 들어왔어. 갔나? 빨리 열쇠를 찾아보자. 빨리 이런, 빨리.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조심해. 자, 어딨나? 이랬나? 어, 찾았다. 어디? 여기 앞에 열쇠. 와! 자, 열쇠를 찾았습니다. 짜자잔. 와! 이제 가자. 자, 60층 문을 열고. 오케이. 와. 구독. 아, 뭐야? 오, 10층이야. 다 왔어. 근데 또 열쇠가 필요하대. 아, 대체 이 집은 언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100층이라서 되게 방이 많다. 그러니까 뭐야? 뭐지? 엄마가 자고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저기 엄마가 자고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서 열쇠를 가져와야 되나 봐. 어, 여기 열쇠가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인 사람 아무도 없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였군. 내가 걸리기만 해. 내가?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걸렸다. 지금이다. 열쇠를 가져가야 돼. 빨리 챙겨. 챙겼어. 도망가. 열쇠를 문을 열고 빠져나 가다. 어 뭐야? 미호야 정문이 막혀 있어. 뭐야 이거? 복도에 막혀 있는데. 문이 막혀있다. 어, 어떡해 빨리 내려가자. 어딘가에 탈출구가 또 있을거야. 뭐야 엄마의 부엌? 어? 여기 식탁이 있는데 다 용암이야. 떨어지면 안돼. 안돼. 어, 떨어지면 엄마의 부엌. 성공하는게 좋을걸. 어, 미호야 빨리 점프해. 점프 톡 쭉. 빨리 와. 아래 떨어지면은 죽는거야. 어 이거 뭐야? 저 옆에 용암탕이 있어. 이거 뭐야? 갈 길이 없어. 어떡해. 이거 어쩌면 좋아. 얘네들 이제 맛있는 또 밥이 되어줘야겠다. 난 인간 고기가 좋았거든. 그것도 야들야들한 아이들의 고기가. 이거면 어떡해 미호야. 우리 완전 막다른 골목이야. 내가 끓이는 부대찌개에 밥이 되어줘야겠어. 아래에 엄청 뜨거워 보이는 물이 있어. 미호야. 어떡해. 아 뜨거. 어떡해. 저기에 이상한 문이 있는데 절로 가보자. 아 뜨거. 나가자. 아 뜨거. 미호야 탈출했어. 빨리 가자 집으로. 빨리 와. 하수도 문 같은 거 없나 봐. 어떡해. 미호야 빨리 도망가야 돼. 이거 다 이거. 도망가자. 도망가야 돼. 거기서. 맛있는 고기들아 안 돼. 에이 미호야 역시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